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갖는 황윤기, 송혜란 부부. 두 사람은 모임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입니다. 선배, 이제 10년 차 아니야? 정확하게 9년하고 328일째지. 그걸 아직도 세고 있었어? 진짜 미스테리하다. 근데 예란아, 너희도 아직까지 신혼인 이유가 뭐야?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저흰 그냥 운명이고 천생 연분인 거죠. 그죠, 여보?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거 봐,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좋아하냐? 아이고, 10년 차 부부 검술이 정말 대단하네. 알았어 알았어, 만들 좀 해. 이거 너도 연애한다면서? 어떤 여자야? 세상에서 내가 제리라고 생각하는 여자? 너도 허리구나. 짠들다. 얼마 후 모임을 마치고 나온 네 사람. 거나하게 취한 일행을 먼저 보내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와 팔짱을 낀 겁니까? 우리 갈게. 그리고 다음부턴 필요없는 스킨십을 좀 하지 말지. 그러게요. 옆에서 보니까 좀 거슬리던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알았어. 너무 늦지 말고. 나도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시죠. 가자, 자기야. 남편 앞에서 당당히 내연남과 사라지는 아내. 이들의 기막히고 황당한 속사정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도 윤기 씨는 장모님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맛있다. 고마워, 황서방. 나 때문에 이리저리 힘들지? 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래야 병도 이기세요.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위를. 그러네요. 요즘 세상에 정말 보기 드문 사위 맞습니다. 엄마 나왔어. 늦었네. 회의가 좀 늦게 끝나서. 엄마 오늘은 컨디션 어때? 황서방이 죽사와서 먹었더니 좀 기운이 나네. 어머니, 제가 내일은 더 맛있는 걸로 사다 드릴게요. 참, 당신 좋아하는 호박죽도 사왔어. 집에 와서 먹자. 당신 피곤하지? 일로 앉아봐. 아니, 얼마 전 황당한 모습을 보이던 그 부부 맞는 거지요?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보는 이 모두를 흐뭇하게 한 윤기 씨 부부. 그런데 이제 됐지? 또 주민호 그 자식한테 가는 거냐? 그걸 왜 당신이 신경 쓰는데? 당신이 밤마다 어디 가는 거 아는지 지우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 잠든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이제 보니 두 사람 설마 쇼윈도 부부인 건가요? 아무리 그렇다고 당당하게 외도까지 즐기다니. 도통 속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닌데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 우리 영화 보고 포장마차 가서 한잔하고 올까? 안 돼. 자기도 잘 알잖아. 혹시 나갔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어떡해. 우리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 맛있는 건 내가 해줄게. 아, 진짜. 아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박쥐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미 남편까지 다 아는 관계인데 뭘 더 숨기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내 에란 씨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먹자.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에란 씨 피곤한 모양입니다. 하기야 두 집을 오가니 그럴만도 하지요. 엄마, 자마? 왜 계속 하품해? 그게... 지우야,
어제 엄마가 지우 재우고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래. 자기야 피곤하지? 내 어깨 좀 주물러줄게. 아 괜찮아. 아이 괜찮아 내가 주물러줄게. 아이고 억지로 연기를 하려니 그게 자연스러울 리가 있나요? 결국 사달이 벌어지고 말하는데요. 어, 지우야 울지 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아니 엄마 아빠 싸운 거잖아. 지우야 아니야. 엄마가 장난친 거야. 어? 지우야 울지 말고 유치원 가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어? 일로 와 일로 와. 유난히 아이를 끔찍히 여기는 윤기 씨. 이거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겠는데요. 잠시 후 윤기 씨가 지우를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정신 나갔어? 내가 그러니까 작작하라고 했지. 중민호 그 자식이랑 놀아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뭐? 무슨 상관? 야! 안 되겠어. 너 주민호 그 자식 당장 정리 알았어? 어이없네. 이보세요. 내가 누굴 만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세요? 우린 이미 깨끗하게 갈라진 남남이거든요? 아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두 사람 설마 이미 이혼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숨겨진 사연은 이렇습니다. 신혼 초부터 자주 다퉜던 두 사람. 수년 후 아이를 낳아도 그 갈등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너 마트에서 일하는 줄 알겠다. 왜 또 무슨 시비를 거시려고? 오랜만에 나온 가족 나들인데 마트를 아주 통째로 갖고 왔네. 내가 놀아? 내가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는 여자냐고. 뭐라고? 아빠! 사사건건 서로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토해낸 두 사람. 결국 부부는 갈등을 좁히지 못했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이릅니다. 우리 이혼해.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나도 너랑 살기 싫은데 이혼은 안 돼. 뭐? 나는 이혼난 소리도 듣기 싫고 무엇보다 우리 지우 결성 과정에서 자랐단 말 듣기 싫어. 그럼 어쩌란 거야? 허허, 이 부부 정말 답이 없군요. 그냥 지우 엄마 아빠로만 살아. 꼭 남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남들이 보기에 꽤 행복한 가정이야. 안 그래? 당신 변태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조용히 해. 지우 깨겠다. 이중인격자. 재수 없어.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해.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절했던 남편 윤기 씨. 그런데 이혼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 계기는 뜻밖의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엄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심장 수술 하셔야 될 것 같아. 정기적으로 입원해서 체크도 해야 되고. 황 서방 아니었음 엄마 벌써 저 세상 갔을 거야. 에휴, 내가 무슨 독이 있어 이런 사위를 둔 건지. 고마워. 장모님 좀. 친정 엄마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상황이 난처해진 에란 씨.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좀 황당한 결론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던 대로 금술 좋은 부부 행사만 하면 되는 거지? 장모님 쓰러지시니까 이제야 네가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다 알겠는데 서류는 먼저 정리해줘. 어차피 그냥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든지. 그리고 또 하나, 내 사생활에 간섭 좀 하지 마. 지우 엄마 역할은 당연히 잘할 거고 당신 부인 역할도 필요할 땐 완벽하게 해줄 테니. 그래. 네 마음대로 행동해. 남자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대신에 네가 지금 한 약속 꼭 지켜. 알았어?
결국 일이 이렇게 된 거로군요. 이때부터 이 부부의 거짓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 부부는 주변에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금수를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부부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철저히 연기를 했던 쇼윈도 부부였고 이미 6개월 전에 합의 이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이혼 당시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내에게 애인 씨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반전이 드러나게 됩니다.